생기부 자체가 없어져야 될 부서예요. 그 담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에서 그 선에서 예방이 되게 해야 되는데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좀 다르잖아요. 폭력 양상이 남자애들은 한방 폭력이고 여자애들은 이렇게 이 폭력인데 그거를 생기부에서 교육을 일일이 다 못해요.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또 그런 단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폭력 예방 퀴즈라고 해서 그 경찰 여청계장님하고 감수를 받아서 개발해놓은 20개 문항이 있어요. 예. 거의 뭐 학교폭력 뭐 학생 사안들을 대부분 다루는 건데 그거를 교육을 선생님들이 숙지하시고 교육을 꼭 하셔야 돼. 저는 3월 원래 3월이 되면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3월 둘째 주 이내에 그걸 꼭 해. 애들이 이것이 학교폭력이고 이것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서술형 문제인데 옛날 소년원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뭐 학교지만 물론 그때 강지원 변호사님이 검사 시절, 부장검사 시절에 소년원 원장 하셨잖아요. 그때 강의 오셔서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애들 다 똑같아요. 그 말투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맞아요. 잘하신다. 늘 똑같아요. 그런데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사례를 하나씩 들어주시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을 자기가 발견했다. 그게 뭐냐? 땡땡땡 한 칸 띄고 땡땡이 있다야. 그걸 제가 칠판에다가 땡땡땡 땡땡이 있다. 소년원에 오는 공통점. 그랬을 때 지갑에서 문상 10,000원짜리를 딱 그래서 보여줘. 그래서 맞추는 분에게 이거 드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야. 응? 저걸 맞추면 손님 진짜예요? 옛날에 그럼 진짜 지금 꺼냈는데 내가 돌로 집었느니? 그러면 얘들이 이 만 원의 힘, 근데 그걸 맞춰. 욱하는 성질. 그걸 맞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애는 그걸 맞췄어. 어떤 애는 못 맞추면 이제 초성 퀴즈. 이응, 희응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맞춰. 예. 그거를 이제 문상으로 주고 그게 이제 말하는 미끼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교육을 해요.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렁이도 발 보면 꿈틀거린다. 성질은 성질 없는 사람은 없지만 욱하는 것은 습관이다. 습관이고 버릇된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버릇이니까 나쁜 버릇이니까 들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애들이 쉬는 시간이고 가서 언제 애들이 또 뭐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먹까지는 안 가는데 씩씩거리 듣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싹 가가지고 귀에다 싹 대고 소년을 해오는 아이들이 공통점? 이러면 애들 손수라쳐. 너가 지금 열받고 화내는 거 그것이 이제 표현을 잘해야지. 그리고 이제 아이 메시지를 가르쳐줘요. 제대로 화내는 법이다. 그러니까 네가 소리 지른다고 상대방이 네가 왜 화가 났는지 아는 게 아니다. 저 새끼 화났구나, 빡쳤구나 이렇게만 알지 왜 화가 났는지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모른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한 글자로 하지 말고 세 문장으로 해야 된다.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하다? 왜냐면 난 이렇게 영어로는 I feel blah blah when you blah blah cause I blah blah. 이걸 영어 시간에는 영어로 해요. 따라해보자. I feel blah blah 그럼 애들이 I feel blah blah when you blah blah 그럼 when you blah blah cause I blah blah 그럼 영어 시간에 따라. 선생님 영어 수업 시간에도 이런 예시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감정 형용사를 할 때 끼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급 형용사를 많이 알수록 학교폭력 예방을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네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교과 수업에 활용하는 예방 교육이다. 결국은 교과 수업. 그렇죠. 결국은 교과 수업에서 흡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여유를 없이 막 그냥 이게 막 폭풍처럼 와서 그냥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욱하는 성질, 조회 때 네. 제대로 화내자. 그리고 애들한테 저는 애들이 뭔가 비판적인 말을 하고 까칠한 말을 할 때 저도 그랬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그걸 수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학생들 폭력을 예방하는 필수적인데 이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게 잘 나와요. 여학생들이 왜 자기 감정 표현을 못하느냐. 이게 여학생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여자애들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얌전하다, 이쁘다, 착하다. 근데 사실은 얌전하다, 이쁘다, 착하다는 사람에게 주는 칭찬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애완견. 그렇지, 동물에 대해 해야지. 얌전하면 그게 뭐에서 먹어? 사람이 얌전하고. 얌전한 건 그건 칭찬의 말이 돼서 절대 안 돼. 표현해야지. 야, 뒤에서 말하면 뒷담인데 애들이 교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저는 브라보, 굿잡, 좋아. 그거야. 난 이런 친구가 좋아. 뭐 따지잖아. 따져 앞에서. 왜 뒤에 가서 이러고 있어? 뒷담. 뒤에는 찌질이야. 뒷담은 찌질이다. 말하도록 하고 그거 뭐 사실 뭐 그럴 때 사실 따끔하기도 하지. 가시 같은 말을 할 때. 근데 그것을 담임이 계속 품어줘야 돼.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게 너가 말한 게 너 표현한 게 좋다. 그래서 뒷담 문화를 아예 없애버리고 또 뒷담 깐 이런 것도 찌질이 올림픽. 그래서 뒷담 깐 놈, 뒷담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내고 싸운 놈, 이 세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하냐. 그래서 그걸 설문조사. 네. 그럼 대부분 애들이 2번을 택해요. 전환. 뒷담 전환 왠지 제일 찌질하다. 그럼 그거를 B4 용지로 딱 출력해서 못난이 3용제 인형의 밑에다가 이렇게 올림픽 시상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 랭킹 1위. 우리 반에 30명 중에 22명은 뒷담 전환 놈이 1위라고 했다. 22명 몇 프로. 네. 네. 아, 그래서 그럼 안전하겠다 애들이 뒷문 붙여봐요. 네. 뒷문 드나드는 데 붙여봐요. 네, 네. 뭔가 쟤하고 사이에 산마를 옮기고 싶은데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전하면 찌질이가 돼. 그렇게 학급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박멸을 시켜야 돼. 그런 문화 자체를 뿌리를 내지는 못한다. 뒷담 안에 그 순간 너는 찌질이다.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요즘에도 개념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네. 그 개념 없으면 개념 없다고 한탄을 해서 뭐 해? 교육시켜야지. 끊임없는 교육.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술을 학습지를 한 100종 정도 개발해서 선생님들한테 보고 했어요. 개념 없다 한탄 말고 부지런히 교육하자. 교육하자. 끝까지 교육하자.